예, 백대우 기자의 보도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돈은 당장 내년에 쓰일 가장 기본적인 예산일 뿐 경협이 본격화하면 그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수 있습니다. 기관에 따라서 수십조 원에서 15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내년 예산안만 집어넣어서 국회 비준을 요구하는 건 국민을 기만하는 일이라고 야당은 주장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윤태윤 기자입니다. 정부는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에 담긴 비용 추계서에서 남북 철도 도로 협력 사업에 2,9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. 내년 한 해에만 들어갈 돈입니다. 시티그룹은 철도에 27조 원, 도로에 25조 원 등 70조 8천억 원이 든다고 분석했습니다. 미래에셋대우는 철도에 57조 원, 도로에 35조 원 등 112조 원으로 분석했고 금융위원회는 철도에 85조 원, 도로에 41조 원 등 153조 원까지 전망했습니다. 2007년 14선언에서 합의했던 그 경협 프로젝트들을 실시하라는 얘기인데 2천 얼마가 든다고 얘기하면 그건 얘기가 안 되죠. 야당은 수십조로 불어날 경제협력 예산을 감추려 1년 예산만 넣은 것 아니냐고 반발했습니다. 민간에서는 수십조, 수백조 이야기를 하는데 이대로 국회를 통과할 경우 대북 사업에 대한 백지 보증 수표를 주는 셈이라 큰 부작용이 우려될 수밖에 없습니다.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5년 내지 10년 이상의 장기 프로젝트의 예산을 1년치만 공개하는 것은 대단히 부정확하고 잘못된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. TV조선 윤태윤입니다.